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데일리 맵 오현진 팀장입니다. 최근 주식시장을 보면 크게 떨어지지도 않지만 크게 상승하지도 못하는 약간 답답한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래대금도 많이 감소를 했고요. 실제로 시중의 유동성도 이전보다는 많이 위축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증시가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개별주, 테마주, 일부 거래량이 적은 우선주, 스펙 관련된 종목군들 이런 종목으로만 수급이 단기에 쏠리면서 급등하는 그리고 급락하는 이런 양상들이 펼쳐지고 있죠. 어쩌면 지금과 같은 시장이 이제 막 주식을 시작하는 주린이 분들에게는 가장 어려운 시장일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 앞에서 조급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매매를 하고 싶은데, 매수를 하고 싶은데 매수할 종목이 마땅치 않다. 네, 매수를 안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매수하고 싶은 종목은 언제든지 나오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시장은 내일도 열리고 1년 후에도 열리고 10년 후에도 열린다. 중요한 것은 내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여부이다. 그에 대한 확실한 준비를 이 주식의 정석을 통해서 하실 수 있도록 제가 힘껏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 여건 자체는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고점에 대한 부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계속해서 작용하고 있죠.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 보시면 이제 제약바이오주가 좀 약세를 보이다가 바닥권에서 약간 살아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5G 섹터들도 바닥권에서 수급이 조금씩 들어옵니다. 그래서 낙폭이 컸던 섹터를 중심으로 저가 매수가 좀 들어와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키포인트는 결국은 가격인 것 같아요. 많이 하락한 종목, 많이 하락한 섹터 중에서 고개를 드는 종목, 고개를 드는 섹터를 보자. 네, 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주식의 정석 오늘 강의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강의 내용 중에 뭔가 어렵다, 궁금하다, 혹은 제 강의는 순서대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강의를 1강부터 차례대로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네,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문자로 답장 받으시고 링크 누르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 방에서는 평일 장중에 제가 교육 관련된, 시험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 특히 지난 강의 1강부터 정리해서 쭉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체계적으로 공부하시고 수익 내고 싶으신 분들 많이 많이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의 주제부터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요. 55강입니다. 많이 왔죠. 밴드를 활용한 장기 투자법. 야. 제가 보통 이제 기법 강의를 할 때는 이제 단기 투자라든지 뭐 스윙 투자 관련해서 이런 매매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주식의 정석에서는 많은 매매들을 최소한 한두 번씩은 다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55강 중에 제가 장기 매매법에 대해서 한 두세 번 정도는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이 장기 매매법에 대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목은 장기 투자법이기는 한데 뭐 무조건 장기 투자에만 맞다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로직은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서 조금 더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지만 뭐 스윙 투자라든지 이런 타이밍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장기 투자 방법은 많이 알려드렸는데요. 오늘은 특징적인 게 이제 하나가 앞에 있어요. 밴드를 활용한, 그죠? 밴드를 활용한 장기 투자법입니다. 이 강의는 제 앞전 강의를 안 보신 분께는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네, 지금 55강까지 많이 왔기 때문에 난이도가 좀 높은 강의도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처음부터 겁내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최대한 반복해서 차근히 네,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처음 보시는 분들도 차근차근 보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제 지난 강의는 꼭 1강부터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네, 밴드를 활용한 장기 투자법 에 대해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보면요. 네, 제목부터 조금 뻑적지근한데요. 제가 뭐라고 썼냐면 적정 주가에 대한 고찰. 자, 우리는 항상 적정 주가를 알고 싶어요. 그죠? 너무 알고 싶어요. 왜 알고 싶을까? 적정 주가를 알면 그것보다 싼 종목을 사면 되잖아요. A라는 종목의 적정 주가가 만 원이라고 했을 때 A 종목의 지금 주가가 8,000원이면 사면 돼요. 그죠? 언제 팔면 되죠? 만 원에 팔면 되죠. 8,000원에 사서 만 원에 팔면 20% 수익입니다.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적정 주가를 알고 싶어요.
하지만 적정 주가라는 것은 정확하게 얼마로 딱 나눠지진 않아요. 주관적인 요소라는 거죠. 그만큼 적정 주가를 알기가 또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 적정 주가라는 개념은 누구나 알기를 원하지만 왜? 적정 주가를 알면 수익 내기가 쉬우니까 적정 주가보다 낮은 종목을 그냥 사면 되잖아요. 그죠? 사실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없어요. 네, 당연하죠.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것이 결국 수급, 매수와 매도자의 그 힘싸움에서 가운데 균형 가격이 현재 주가가 되는 건데 그게 이제 적정 주가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성장주에 어느 정도의 가치를 부여하고 가치주에는 어느 정도의 가치를 부여할 것인지는 뭐예요? 주관적인 문제예요. 이게 주식이 어려운 게 항상 주관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죠? 내 생각, 내 판단, 지금의 실적은 이런데 나중에 어떨 것이냐. 누군가는 A라는 산업의 성장성을 높게 평가하고 누군가는 낮게 평가할 거잖아요. 그건 개인마다 어때요? 생각이 다 달라요. 주식은 어쩔 수 없이 이 주관을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최대한 이 주관을 객관화시켜주는 게 주식 공부예요. 저도 최대한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개인 투자자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제 강의를 통해서 진짜 고수, 실력자로 거듭나시려면 제 강의를 처음부터 보시는 것은 기본이고 그걸 습득하신 다음에 응용까지 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제 강의를 다 차분히 익히다 보면 나중에는 반복하다 보면 응용까지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적정 주가라는 것은 알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어느 정도의 어떤 종목에 어느 정도의 가치를 부여할지 이 부분은 굉장히 주관적인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정 주가를 알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네, 어렵다라는 거죠. 뭐 예시를 하나 들어볼까요? 유통주의 PER 10배와 제약주의 PER 50배 중에 어느 쪽이 더 저렴할까? 자, 이거는 PER이라는 용어가 뭔지를 모르면 바로 이제 어렵죠. 제가 앞선 강의에서 PER의 개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린 또 강의가 있습니다. 앞서 강의를 꼭 순서대로 보셔야 돼요. PER 10배라는 건 뭐예요? 10년 동안 돈을 벌면 현재 주가 수준을 뽑는다 이거죠. PER 50배는? 50년 동안 돈을 벌면 현재 주가 수준을 뽑는다라는 거죠. 그럼 절대적으로 봤을 때 PER 10배와 PER 50배 이것만 봤을 때 뭐가 좋아요? PER 10배가 50배도 훨씬 좋아요. 하지만 유통주는 보통 PER이 낮고 제약주는 높습니다. 왜? 성장에 대한 가치를 제약주에 훨씬 더 많이 부여하기 때문에. 그래서 PER만 따지면 유통주가 제약주보다 훨씬 더 매력적이지만 그렇다고 제약주보다 유통주가 좋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왜? 제약주에 부여하는 성장의 이 알파를 누구는 높게 볼 거고 누구는 낮게 볼 거니까 그래서 어렵다는 겁니다. 그죠? 자, 은행주의 PBR 0.5배와 로봇 관련주의 PBR 5배 중에 어느 쪽이 더 저렴할까요? 이 PBR은 주당 순 자산입니다. 그죠? PBR이 1배라는 것은 현재 A라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다 팔면 현재 시가총액 정도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기업을 통째로 인수해서 자산만 다 팔아도 본전을 뽑는다는 거죠. 0.5배라는 거는 그 기업을 통째로 인수해서 자산을 다 팔면 현재 주가보다 두 배나 남는다. 그죠? 그러면 PBR은 낮을수록 좋은 건가요? 그렇죠. 낮을수록 좋은 거죠. 은행주가 보통 PBR이 낮아요. 로봇 관련주는 성장주잖아요. 성장주. 그죠? 성장주는 보통 PBR이 높습니다. 그러면 PBR만 보면 은행주가 로봇 관련주보다 훨씬 좋은 건 맞네요. 그죠? 하지만 이 로봇 관련주에는 성장성에 플러스 알파를 부여한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적인 개념의 비교가 어려워요. 유통주, 제약주, 은행주, 로봇 관련주 중에 뭐가 제일 좋아요? 그건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죠. 저도 다를 것이고 공부하시는 분들도 다를 것이고 그죠? 주식을 많이 공부하신 분, 적게 공부하신 분 어떠한 근거로 인해서 어떤 종목을 더 좋아하실 겁니다. 정답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까? 어디가 적정 주가 수준인지를 그래도 어렴풋이나마 예측할 수 없을까? 이게 이제 오늘 강의의 주제인 건데요. 밑에 보시면 이걸 이제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 업종 내 PR 및 PBR 분석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의 주제예요. 이게 뭐냐면 자 PER이나 PBR만 가지고 유통주, 제약주, 은행주, 로봇 관련주 혹은 여기에 언급하지 못한 다른 섹터를 절대적으로 비교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너무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PER과 PBR로 적정 주가, 높은지 낮은지 이걸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뭘까? 한 섹터만 가지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로봇 관련주를 볼게요. 로봇 관련주의 10년간의 주가 흐름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PER이 뭐 5배에서 10배 사이에 움직였다.
라고 했을 때는 PER이 5배 정도에 있을 때 저평가고 PER이 10배 있을 때 고평가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은행주를 보겠습니다. 은행주의 약 10년간의 흐름을 봤을 때 PBR이 0.5배일 때도 있고 0.7배일 때도 있고 0.4배일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PBR이 만약에 0.4배에서 0.7배 사이에서 움직였다라고 했을 때는 PBR이 0.4배일 때 저평가다라고 매수를 하고 PBR이 0.7배일 때는 고평가라고 하고 매도하는 거예요. 이건 어느 정도 가능한 매매법이죠. 왜? 같은 섹터에서 움직이는 PER, PBR 밴드만 활용한 거지 다른 업종끼리 비교한 건 아니잖아요. 이 말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제 이 말이 이해되셨다면 정말 중간 이상의 수준까지 이미 갖추신 건데요. 어쨌든 지금 이해 안 가셔도 상관없어요. 뒤에 계속 설명드릴 거니까. 그래서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 업종 내 PER, PBR 분석입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해보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주식시장에서 주가를 결정하는 요인은 결국 수급입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가 사실은 매 순간에 적정 주가가 되는 거예요. 그죠? 오늘 종가가, 삼성전자의 오늘 종가가 삼성전자의 적정 주가라고 시장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격에서 끝났죠. 만약에 시장이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게 적정 주가라고 많이 생각한다면 높은 수준에서 주가가 끝났겠죠. 낮은 수준이 적정 주가라고 생각한다면 낮은 수준에서 끝났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재 주가가 매 순간에 적정 주가일 수 있어요. 다만 역사적 흐름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위치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그게 오늘 말씀드릴 방법이라는 겁니다. 네, 이 밑에 문장이 중요하죠. 역사적 흐름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위치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그럼 상대적으로 저렴한 위치가 됐을 때는 어때요? 우리가 매수를 해보자는 거죠. 매수하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 종목이 평균적인 밸류에이션까지 갔을 때, 그때 이제 매도를 해야겠죠. 그죠? 그런 부분들도 뒤에 복합적으로 같이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실적이나 자산 등을 비롯해서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나는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방법은 합리적인 편이다. 합리적인 편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쓰는 PER이나 PBR이라는 지표는 생각보다는 굉장히 합리적인 지표예요. 그러니까 제약주 같은 경우 판단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이 제약주의 임상 이상, 임상 상상, 여기다가 프리미엄, 플러스 알파, 얼마를 줄 건데 그건 사람마다 너무 달라. 그죠? 하지만 PER은 뭡니까? PBR은 뭡니까? 정확하게 재무제표로 나올 수 있는 지표예요. PBR 1배라는 것은 자산을 다 팔면 시가총액 뽑는다. PER 10배라는 것은 현재처럼 10년 돈 벌면 현재 주가 뽑는다. 명확한 가치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재무제표 분석이 장기 투자에는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죠. 그래서 실적이나 자산 등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나는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방법은 합리적인 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목의 역사적 PER과 PBR을 분석하여 밴드로 연결한 후에 저렴한 위치를 찾고자 합니다. 이게 밴드를 이용한 장기 투자법 방법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쉽게 설명하면 이래요. 그러니까 종목이 상장되고 뭐 5년이든 10년이든 움직이면 차트가 그려질 거잖아요. 그죠? 그럼 차트상 일단 저렴한 위치를 찾겠다. 이런 것도 될 수 있고 차트상 실적이 저평가된 위치를 찾아서 매수를 해보겠다. 혹은 자산가치 대비해서 저평가된 위치가 있을 때 매수를 해보겠다. 이거예요. 보통 이런 매매는 뭐 시간만 1년, 2년, 3년 이렇게 길게 잡으면 웬만하면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편안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방법인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안 해요. 왜? 당장 오늘 주식 사면 내일 돈 벌고 싶으니까요. 그죠? 오늘 주식 사면 다음 주에 돈 벌고 싶지 2년, 3년 기다리기가 싫거든요. 하지만 이 방법은 시간을 좀 투여해야 되는 방법이고요. 시간만 투여하면 돈을 벌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주식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함이죠. 돈을 벌기 위한 목적 다른 이유로 주식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제 강의를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주식을 하는 목적은 결국은 돈을 벌고자 함에 있다라고 봐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빨리 버는 것도 좋아요. 많이 버는 것도 좋고. 하지만 어쨌든 버는 게 중요해요. 어쨌든 버는 게 중요해요. 빨리 벌든, 빨리 벌든, 천천히 벌든, 늦게 벌든. 어쨌든 플러스를 계속 쌓아나가는 게 중요해요. 그러다 보면 복리효과를 누리고 언젠가부터는 굉장히 큰 자산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벌었다 잃었다 벌었다 잃었다. 이런 매매는 마음만 싱숭생숭하고요. 나중에 남는 거 없어요. 결국은 버는 것,
이게 중요해요. 늦게 벌 수도 있고 빨리 벌 수도 있어요. 물론 빨리 벌면 더 좋죠.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방법은 뭐라 그랬어요? 시간만 투여하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를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깔고 있다는 것. 하지만 무조건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께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네, 조금 짧은 흐름에서 매매를 하시는 분도 오늘 내용을 보시면 도움은 되실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으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개념은 잡히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핵심이 이제 계속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실적이나 자산,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나는 가치로 현재 주가가 싼지 비싼지를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네, 요건 이해되시죠? 그 밑에 종목의 역사적 PER과 PBR을 분석해서 밴드로 연결하고 저렴한 위치를 찾고자 한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업이 언제는 돈을 많이 벌고 언제는 적게 벌고 이렇게 매년 등락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어느 순간에는 돈을 버는 것 대비해서는 주가가 싼데? 이런 위치가 있을 수 있죠. 이때 산다는 거예요. 그 반대로 자산 가치. 뭐 기업이 이제 변하면서 기업의 자산 가치도 변하고 주가도 변하고 다 변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는 이 기업이 가진 자산 가치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빠졌네? 이럴 때 산다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밴드를 활용한 매매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 간단히만 짚고 갈게요. 코스피의 적정 PER은 얼마일까? 알 수 없습니다. 그죠? 적정 PER이 얼마일까? 예, 주식은 수학이 아니에요. 어차피 정답은 없어요. 하지만 적정 PER을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보시면은 이제 코스피의 PER 지표인데요. PER이 낮을 때는 여기 밑에 보시면 10배, 9배, 10배. 네, 이 정도까지 낮은 위치가 되고요. 여기 높은 위치에서는 한 25배, 25배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최근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보면은 PER이 한 요 정도에서 그 평균을 형성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PER이 뭐 한 12배에서 13배 뭐 이 정도가 대충 평균이구나. 요걸 알 수 있죠. 그러면 12배, 13배 위에 있으면 고평가에 대한 우려감이 있구나. 12배, 13배 밑에 있으면 저평가에 대한 기대감이 있구나.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판단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엄청 높게 올라와 있잖아요. 그죠? 그럼 PER로 봤을 때 코스피는 어때요? 고평가죠? 네. 언제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고평가예요. 근데 지금은 코로나라는 아주 희한한 환경이 엄청난 유동성, 각국의 부양책을 촉진시켰고 그런 부분들의 유동성이 주식시장으로 흘러오다 보니까 코스피 시장이 고평가임에도 불구하고 버텨주는 겁니다. 그럼 지금 코스피는 고평가네? 고평가입니까? 네, 고평가예요. 뭘로 알 수 있어요?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례를 분석했을 때 알 수 있어요. 주식은 미래 가치에 투자하는 건데 왜 과거를 들먹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차트 역시도 과거입니다. 지나간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는 거예요. 재무제표 분석은 역시 과거예요. 지나간 실적이라든지 자산 가치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과거 없이 미래를 분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쨌든 우리가 판단하는 모든 것들은 과거에 대한 분석으로 인해서 미래에 대한 예측,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분석을 절대로 소홀히 하시면 안 돼요. 주식은 미래가치 반영인데 지나간 게 뭔 소용이야? 지나간 거 소용 있습니다. 왜? 지나간 걸 알아야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 적정 PER이 얼마냐? 몰라요. 하지만 역사적으로 어디서 어디까지 움직였냐는 알 수 있어요. 역사적으로 움직인 범위 하단에 있으면 좀 싸구나. 상단에 있으면 좀 비싸구나. 주의해야겠다. 요 정도는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PER 밴드를 분석하는 의미입니다. 그럼 PER 밴드 분석부터 본격적으로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그 PER 밴드 분석 그리고 PBR 밴드 분석 두 가지를 가지고 할 겁니다. PER은 이제 실적 기준이죠. 실적 대비 싼 위치에서 매수를 해보자. 이게 PER 분석인 거고 PBR 분석은 뭐예요?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 대비 싼 위치에서 매수를 해보자. 이게 바로 PBR 분석이에요. 근데 이런 매매는 어때요? 단기 투자보다는 중장기 투자에 조금 더 적합하다라는 거죠. 자, PER, PBR이라는 개념. 지금 처음 보신 분은 어렵죠? 꼭 지난 강의 보세요. 제가 PER, PBR에 대해서도 아주 자세하게 지난 강의에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제 강의는 1강부터 차례대로 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강의 내용 중에서 궁금하신 게 있거나 아니면 지난 강의를 보고 싶거나 장중에 저에게 시황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가 뭔지도 모르겠고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문자로 답장 받고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방에서는 여러 가지 시황 관련된 내용, 특히 교육 관련된 내용, 지난 강의 1강부터 순서대로 쭈루룩 올려드릴 거예요. 최대한 초보자분들도 따라하실 수 있게, 이해하실 수 있게 제가 설명해 드렸으니까요. 꼭 들어오셔서 같이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PER 밴드 분석 지금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어요. PER,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주가의 수익성 지표입니다. 단어는 좀 어려워요. 그죠? 네, 이전에 PER에 자세히 설명했으니까 꼭 보시고요. 한 가지 예를 들었어요. 그래도 주당 순이익이 1,000원일 때 주가가 10,000원이면 PER은 10배입니다. PER 10배라는 것은 10년이면 이론산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PER이 5배면요. 5년이면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것. PER이 3배면요. 네, 3년이면 원금을 회수한다는 것. 원금은 빨리 회수하면 좋잖아요. 그럼 PER은 어때요? 낮은 게 좋은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죠? 하지만 PER이 낮다고 무조건 사면 장땡이냐? 그건 아니에요. 왜? 아까도 말씀드렸죠. 섹터마다 PER은 너무 달라요. 유통주는 평균 PER이 뭐 10배에서 15배 사이에서 움직이지만 제약주는 PER이 50배, 100배인 것도 있습니다. 100년 걸려서 원금 회수하는 게 좋아요? 10년 걸려서 원금 회수하는 게 좋아요? 당연히 10년 걸려서 원금 회수하는 게 좋아요. 그렇다면은 제약주보다 유통주가 무조건 좋아요? 그건 또 아니에요. 왜? 제약주에는 PER, PBR로 설명할 수 없는 프리미엄이 있으니까요. 임상 이상, 3상, 신약 수출, 기술 수출 이런 부분들 이슈 나올 때 제약주 급등하잖아요. 유통주는? 유통주 신약 개발에 갑자기 급등해요? 갑자기 라면 판매량이 10배가 늘어나요? 그럴 리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섹터끼리 PER, PBR을 비교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같은 섹터 내에서 PER이 어떤 움직임을 보였냐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PER, PBR 밴드 분석은요. 다른 섹터끼리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같은 섹터 내에서 비교하는 거고 같은 종목 안에서 비교하는 거예요. 그 종목이 언제는 PER이 10이었고 언제는 5였는데 10년간 5부터 10까지 왔다리 갔다리 했더라. 그러면 PER이 5 정도,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낮았던 위치에서 매수를 해보자. 이겁니다. 하지만 이제 만년 저 PER인 종목도 있다. 이게 그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PER 낮은 종목을 샀을 때 돈을 벌 수 있으면 아무나 그냥 저 PER 종목 사면 돼요. 하지만 주식이라는 건 그렇게 만만치는 않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을 볼 건데요. 그 덴티움이라는 종목의 PER 밴드입니다. PER 밴드라는 것은 기간에 따라서 이 PER이 어디서 어디까지 움직였는지를 표시해 주는 거예요. 이거를 어디서 볼 수 있냐? 이거는 증권사 리포트입니다. 리포트. 자, 증권사 리포트를 보는 방법은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FN 가이드라는 이제 유료 사이트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이제 월 이용료가 몇십만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은 거기서 보시기는 어렵죠. 그래서 저는 당연히 무료로 볼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리는데요. 이전에도 무료로 증권사 리포트 보는 방법을 설명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 가장 간편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은 초록창을 이용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초록창, 거기 증권란에 보시면 증권사 리포트를 기업별로, 업황별로, 시황별로 무료로 쫙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일 편해요. 네, 이 방법 모르시는 분들은 카톡방 들어오셔서 질문하시면은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 조금 더 권해드리는 방법인데 증권 메일을 만드시는 거예요. 해당 증권사에 가입을 하세요. 한국투자증권이든 미래에셋이든 키움이든 국내 메이저 증권사 삼성증권이든 엄청 많잖아요. 메이저 증권사 한 5개 정도에 다 계좌를 트세요. 계좌를 트시면 이메일 같은 리포트라든지 이런 정보를 메일로 받을 수 있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 5개 정도 신청해 놓으시면 메일로 보고서들이 엄청 날라올 거예요. 그중에서 내가 보고 싶은 것 골라서 보시면 돼요. 근데 보통 기업 보고서에는 이렇게 PER 밴드라든지 PBR 밴드가 있습니다. 직접 그리시라는 게 아니에요. 직접 그리면 좋겠죠. 하지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증권사에서 이제 판단해 놓은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해보자라는 거죠. 자, 제가 예전에 그 증권사 리포트 분석하기라는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거기서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드렸던 내용이 뭐냐면 증권사 리포트의 목표 주가 이런 거 보지 마세요. 맞지도 않아요. 증권사 리포트에 있는 내용 중에 팩트를 뭐라고 했죠? 팩트. 뭐뭐 때문에 실적이 늘었다. 이건 팩트예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앞으로 성장성이 있다. 이건 오피니언이에요. 오피니언, 의견은 내가 내야 되는 겁니다. 증권사 리포트에서 우리는 팩트만 취하면 돼요. 목표 주가 필요 없어요. 네, 중요한 건 팩트입니다. 이 PER 밴드라는 것도 뭐예요? 팩트예요. 그죠? 증권사 개인의 의견을 넣은 게 아니에요. 실제로 실적을 어느 정도 내고 있는지를 그린 거예요. 누가 그려도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인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셔야 돼요. 지난 강의 못 보신 분들은 증권사 리포트 분석하기 강의도 꼭 보세요. 그거 보시면 증권사 리포트를 어떻게 유용하게 봐야 되는지, 무료로 어떻게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자, 덴티움 볼게요. 요 밴드를 어떻게 보는지 어려우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증권사 리포트를 직접 보셔야 돼요. 직접 보지 않으면 조금 어려우실 수가 있습니다. 이 파란색이 이제 가격이에요, 가격. 아, 주가라고 해야죠, 주가. 네, 이 파란색이 이제 주가고요. 밑에 선이 이제 PER 밴드인데요. 가장 낮은 선이 PER 8배에서 가장 높은 선이 PER 20배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낮은 선, 여기가 이제 PER 8배고요. 가장 높은 선이 PER 20배, 여기 16배, 여기 12배 정도에서 움직였어요. 근데 주가를 보시면은 보통 한 10배에서 20배 정도 왔다 갔다 하다가 갑자기 PER이 확 높아지고, 네, 요거는 실적 대비해서 고평가 리스크가 있는 거죠. 다시 밴드로 들어와서 현재는 어디예요? PER 16배 정도의 위치에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역사적으로 한 5년 정도의 흐름의 PER인데요. 요 부분을 봤을 때 지금의 PER은 역사적으로 낮은 구간이에요, 높은 구간이에요. 요거에 대한 대답을 하실 수 있다면 어느 정도 실력이 되신 겁니다. 현재 수준 PER 16배의 주가가 위치해 있는데요. 요건 역사적으로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생각해 보셨나요? 네, 낮은 거죠. 낮은 거는 뭐예요? 매수를 해볼 만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나요? 그렇죠. 실적 대비해서는 낮으니까. 자, 왜 그럴까요? 자, 주가 보시면은 여기서 12배에서 20배 정도 움직이다 이 밴드를 벗어났어요. 이때는 PER 30배, 40배, 50배 엄청 높은 수준까지 있다가 다시 밴드로 들어왔죠. 그러면은 12배에서 20배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16배니까 아, 얘는 평균적으로 PER이 20배가 넘는 때도 엄청 많았는데 지금 PER이 16배구나. 그럼 역사적으로 봤을 때 PER상 실적 대비 주가는 저평가다라고 할 수 있나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요거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실적 대비 저평가, 자산 대비 저평가 이 부분을 아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동종업체 비교라는 것도 있어요. 이것도 증권사 리포트를 보시면 커버하는 데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덴티움 같은 경우 2020년 기준 PER이 20배입니다. 오스테 임플란트, 동종업체죠. 동종 임플란트 업체인데 7배, 훨씬 낮네. 하지만 디오, 레이, 뭐 해외 기업 여러 가지 있는데 다른 기업 대비해서는 20배라는 수치가 절대적으로 높은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덴티움이 해외 업체와 비교해서도 PER적인 매력이 있습니까? 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PER 비교를 하시려면 같은 종목 내에서 기간별로 비교를 하시던지 아니면 다른 비슷한 섹터 종목이랑 비교를 하셔야지 아예 이제 그러니까 다른 업체, 뭐 제약주라든지 게임주 이런 거랑 비교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동종 업체끼리 비교는 가능해요. 동종업체끼리. 하지만 다른 업체랑은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PER 기준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에요. 요거는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돼요. 요거까지 하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자, 그래서 덴티움의 주봉 차트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의 위치가 여기인데 그러니까 절대적인 주가 기준으로 고점은 여기였네요. 그죠? 고점은 여기였고 저점은 여기였고 그럼 현재 위치는 중간 정도네. 그죠? 이게 뭐 엄청 매력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엄청 비싸지는 않구나. 하지만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싼 위치인 것은 맞다. 그러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수를 고려해 볼 만하다라고 볼 수 있나요? 그렇죠. 볼 수 있습니다. 뭘 통해서 분석했죠? PER 밴드를 통해서 분석했습니다. PER 밴드는 어디서 본다? 네,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증권 메일을 만드시든지 아니면 네이버 초록창에 증권란에 들어가시면 리포트를 무료로 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권사의 그 아이디랑 비번 치고 로그인해서 보시는 게 제일 좋기는 해요. 그럼 숨김없이 리포트 다 볼 수 있거든요. 리포트가 공짜로 제공되는 나라는 많지 않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한국에도 양질의 리포트가 많습니다.
목표 주가 이런 거 보지 마세요. 그런 건 맞지도 않아요. 리포트에서 뭘 근거로 그 종목을 분석하고 있냐, PER, PBR 밴드를 어떻게 그렸냐, 이런 거 보세요. 이런 건 팩트니까. 팩트에 기반해서 분석하는 연습을 반복해서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PER 밴드 분석 계속 갈게요. 현대 글로비스의 PER 밴드입니다. 요거는 보기가 조금 쉽게 돼 있는데요. 지금 이 황토색 선이 뭘까요? 주가죠, 주가. 네, 주가입니다. 최저 PER 6.4배에서 최고 PER 19배. 뭐 대충 한 6배에서 20배 정도 사이에서 주가가 움직이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2016년도에는 실적 대비 좀 비쌌어요. 그죠? 실적 대비 쌌던 데는 언제예요? 2018년도, 그리고 2020년 초에는 실적 대비 쌌네요. 그죠? PER이 6배에서 20배 사이에서 움직이는데 PER이 6배 정도 됐을 때는 역사적으로 싼 구간, 20배에서 움직였을 때는 역사적으로 비싼 구간,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현재 PER이 위치한 가격대는 대충 보니까 11배 정도 되네요, 11배. 6배에서 20배 사이에서 움직였는데 11배면 어때요? 비싼 건 아니네요, 그죠? 그렇다고 뭐 엄청 싸요? 그것도 아니죠. 그냥 약간 저렴한 수준? 그 정도구나. 뭐 아주 매력적인 위치는 아니다. 하지만 비싸지는 않다. 평균보다는 약간 싸다. 이 정도로 볼 수가 있겠죠. 주봉 차트를 한번 봤습니다. 왜 주봉이냐? 이 PER, PBR 분석은 중장기 투자에 조금 더 적합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PER이 낮은 종목을 오늘 사니까 내일 올라갔다? 이거는 PER 때문에 올라간 건 아니에요. 그죠? PER, PBR은 시간이 지나면서 충분히 줘야 돼요, 시간을. 3개월, 6개월, 1년 이상 그 정도까지 시간을 주셔야 그 가치가 평가가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봉으로 그냥 열어놓은 거예요. 왜 주봉이냐고 질문하실 분들 계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렸어요. 자, 주가 위치를 보면 최고가는 여기였고 최저가는 한 요 정도 됐네. 그러면 요 위치니까 어때요? 평균보다는 약간 낮은 것 같은데 뭐 엄청 매력적이진 않네. 그죠? 네, 그 정도로는 판단할 수 있어요. 뭘 통해서 지금 판단하고 있죠? 네, PER 밴드를 통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강의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이걸 이해하려면 이제 PER, PBR이 뭔지도 이해해야 되고 밴드가 뭔지도 이해해야 되고 증권사 리포트도 보셔야 돼요. 근데 제가 지난 강의를 통해서 PER, PBR이 뭔지 증권사 리포트를 어떻게 보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해놨어요. 지난 강의 처음부터 보셔야지 이해하기가 수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다른 종목 볼게요. 요거를 조금 강조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한전 KPS인데, 왜냐면 최근에 한전 KPS가 원전 관련된 모멘텀 때문에 주가가 완전 슈팅을 보였어요. 근데 엄청 저평가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보겠다라는 거예요. 이 PER 밴드 분석을 하실 수 있다면 한전 KPS를 선침에 했을 수도 있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이거는 좀 어지럽습니다. 그죠? 그래서 주가는 여기 있는 이 선. 이 초록색 선이 주가고요. 지금 PER 밴드를 보시면 그 최저가 8배에서 최고 50배까지 위치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8배 정도, 그리고 여기가 50배 정도에서 움직인다라는 건데 주가는 보시면은 이제 PER이 뭐 한 10배 정도도 갔다가 50배도 갔다가 왔다 갔다 해요. 근데 밴드를 보시면은 적을 낮을 때 8배, 높을 때 50배잖아요. 근데 현재 주가 위치를 보시면 어때요? 2011년 때 8배에서 9배 정도 사이네요. PER이 8배에서 50배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 현재 PER이 8.5배, 9배 정도면 낮은 거예요, 높은 거예요? 굉장히 낮은 거죠. 매력적인가요? 매력적이죠. PER이 8배에서 50배 사이 레인지를 움직였는데 현재 PER이 8.5에서 9배라는 것은 굉장히 매력적인 거예요. 그죠? 매수를 해볼 만하다. 라는 거죠. 그럼 이런 밴드를 발견했을 때 이거 실적 대비 저평가 종목이구나. 좋다. 차트를 한번 열어볼까? 여기까지 생각이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차트를 한번 열어보니까 주가 보겠습니다. 고점은 여기예요. 여기 그죠? 저점은 여기네요. 근데 지금 주가는 거의 최저점에 딱 붙어 있어요. 실적 대비도 저평가고 차트상 위치를 봤을 때도 역사적으로 바닥 구간이에요. 이럴 때는 매수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특히나 지금처럼 지수가 많이 올라와서 저렴하다,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종목이 별로 없는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는 이렇게 많이 빠진 차트상 바닥에 있는 종목은 어때요? 매력이 있어요. 매력이 있다. 네, 충분히 매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 위치에서 한번 매수를 해보셔도 좋다라는 거죠. 실제로 최근에 이제 원전 이슈가 부각되면서 한전 KPS는 급등을 했습니다. 이게 PER 밴드를 이용해서 저평가 종목을 찾는 거예요.
PER 밴드를 통한 저평가 종목 찾기는 실적 대비 저평가 종목을 찾는 겁니다. 요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PER 밴드를 이용해서 저평가 종목을 찾는 것은 실적 대비 저평가 종목을 찾는 겁니다. 자, PER 밴드 분석 계속 볼게요. YG 엔터입니다. YG 엔터테인먼트에는 국내 뭐 3대 대표 엔터사 중에 하나다. 보통 이렇게 표시를 많이 합니다. 요것도 밴드 보시면 되게 특이해요. 여기 밴드가 있다가 확 무너졌다가 다시 올라오는데, 보면은 요게 낮았을 때는 30배, 높았을 때는 70배. PER이 엄청 높아요. 그죠? 엔터주는 원래 기본적으로 성장성이 크기 때문에 PER이 높게 평가가 됩니다. 성장성으로 실적이 안 나와도 조금 높게 쳐주겠다 이거예요. 성장주일수록 PER이 높습니다. 역사적 위치를 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30배에서 40배 사이에서 움직였다가 여기는 지금 70배도 훨씬 넘어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표시가 안 되는 거고 다시 30배에서 70배로 들어와서 지금 현재 여기 위치는 한 35배 정도네요. 그죠? 자, 30배에서 70배 정도를 평소에 움직이다가 70배를 훨씬 더 넘어서 100배 이상까지도 움직이는 종목이 PER 35배로 들어왔다는 건 실적 대비 저평가예요, 아니에요? 이거를 딱 대답하실 수가 있어야 이 강의를 때 이해하신 거거든요. 자, 평소에 PER 30배에서 70배를 움직이는 종목인데 때로는 70배 훨씬 이상으로 100배 이상까지도 올라가는 종목입니다. YG 엔터라는 종목이 그런 종목이었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현재 PER이 35배예요. 그러면 PER이 낮은 거예요, 높은 거예요? 상당히 낮은 거죠. 그러면 실적 대비 저평가 매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매수를 고려해 볼 만할까요? 그렇죠. 이렇게까지 판단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차트를 열어보는 건데 역시 계속해서 주봉으로 보고 있어요. 요 역사적 최저점은 여기고 최고점은 여기네요. 근데 현재 주가가 여기니까 중간보다는 약간 높다. 그러니까 차트로 봤을 때는 매력이 있나요? 차트로 봤을 때는 매력이 조금 떨어져요. 하지만 실적 대비 저평가는 맞나요? 그렇죠. 실적 대비 저평가는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오늘은 밴드를 활용한 장기 투자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강부터 꼭 보셔야 되니까요. 못 보신 분들 지난 강의 돌려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강의 보는 법, 공부하시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지금 바로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문자 받으시고 링크 누르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 방에서는 지난 강의, 뭐 이 강의도 처음부터 올려드릴 거고요. 1강부터 50몇 강 굉장히 많이 왔죠. 1년 왔어요, 지금. 그 정도의 강의 올려드릴 거고 장중에 뭐 시황이라든지 종목 관련된 정보들 많이 올려드릴 테니까 공부해서 수익 내고 싶으신 분들은 많이 들어오셔서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YG 엔터까지 이렇게 이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PBR이에요. PER이었죠,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PBR입니다. PBR은 뭘까요? 주가를 주당 순자산 가치로 나눈 값입니다. 주가가 순자산에 비해서 한 주당 몇 배로 거래되고 있는지를 측정합니다. 주가가 1만 원이고 주당 순자산이 2만 원이면 PBR은 0.5배입니다. 주가가 만 원이고 주당 순자산이 만 원이면 PBR은 1배입니다. 자, PBR은 그럼 낮을수록 좋은 거예요? 낮을수록 좋은 거죠. 낮을수록 자산 대비 저평가되어 있구나 라고 알 수가 있어요. 자, 아까 PER은 뭐예요? PER 밴드 분석을 한 이유는 뭐예요? 실적 대비 저평가된 위치를 찾기 위해서 PER 분석을 하는 겁니다. PBR 분석은 자산 가치 대비 저평가 종목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구분해서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PER도 낮은 위치고 PBR도 낮은 위치면 어때요? 어이구, 금상첨화죠. 실적 대비해서도 저평가 위치고 자산 대비해서도 저평가 위치면 저라도 바로 사고 싶어요. 네, 그죠? 그러니까 주식은 모멘텀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PER 밴드에서도 저가고 PBR 밴드에서도 저가면 땡큐! 하고 매수를 하시면 되겠죠.
좋습니다. 하지만 만년 저 PBR인 종목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PBR도 밴드로 보셔야 되는 거고 다른 아예 성격이 다른 종목끼리 PBR이 뭐 이게 더 낫다 이렇게 분석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같은 섹터끼리 혹은 한 종목의 역사적인 PBR 위치가 낮을 때 그거를 보셔야 됩니다. 요것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개념이에요. 자, PBR 밴드 분석 보겠습니다. 현대제철의 PBR 밴드인데요. 현대제철의 PBR을 보시면은 이제 철강주는 보통 PBR이 좀 낮은데요. 이게 낮을 때는 0.3배에서 높을 때는 0.7배까지 움직였어요. 그래서 주가가 이제 높을 때 0.7배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확 꺾였다가 최근에 반등을 했죠. 그러니까 0.3배까지 내려왔을 때 이 지점 자산가치 대비 엄청 매력적이다. 맞습니까? 맞죠. 요런 데서 매수하면은 사실 시간만 투자하시면요. 거의 필승이에요. 거의 필승.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주식은 빨리 버는 것도 중요하고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고 좋아요. 하지만 어쨌든 일단 벌어야 됩니다. 어쨌든 버셔야 돼요. 그걸 쌓아 나가시는 게 계좌 수익입니다. 그래서 이 0.3배 PBR에서는 매수를 하시면 자연스럽게 수익을 누리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때 왜 PBR이 갑자기 낮아졌어요? 주가가 빠졌으니까. 왜 주가가 빠졌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급락했을 때가 PBR상 굉장히 매력적인 위치였기 때문에 매수가 가능했다. 이때는 자산가치 대비 저평가 종목이 굉장히 많았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급락했으니까. 그럴 때 주식을 주워 담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회복될 때 수익을 거둘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위치는 매력적이었지만 이 위치는 지금 평균적인 PBR 밴드의 가운데잖아요. 그러니까 자산가치 대비해서는 매력이 있는 위치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냥 전향한 위치. 자산가치 대비 엄청 비싼 것도 아닌데 싼 것도 아닌 위치. 요 정도의 위치인 겁니다. 매력적인 건 요 위치죠, 요 위치. 요 위치는 매력 별로 없어요. 그냥 그래요. 이 위치는 비싸죠. 이럴 땐 사시면 안 되겠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차트 볼까요? 현대제철입니다. 아까 그 여기 PBR의 요 위치 있잖아요. 2020년 초 요 위치. 이 위치가 주가로 따지면 여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자산가치 대비 엄청 쌌기 때문에 매수의 맥점이 됐다라는 거죠. 최근에는 주가가 올라왔죠. 이 위치는 PBR상은 역사적 평균 정도 되는 위치니까 자산가치의 매력은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더 가려면 자산가치 모멘텀으로 못 가요. 실적 모멘텀으로 가야 되죠. 최근에 철강주가 이제 실적이 좋아진다. 전방산업, 자동차, 건설, 조선 회복된다라고 하면서 철강주가 올라갔던 거죠. 그거는 자산가치 때문에 간 건 아니죠. 실적가치 때문에 간 거죠. 네, 요 말은 이제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겠죠. 어쨌든 자산가치 대비 싼 위치에서 매수를 한다. 이겁니다. 요게 핵심이죠. 아까는 PER이었고 지금은 PBR. 자,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PER 밴드 분석은 뭐라고요? 실적 대비 싼 위치를 찾는 것. 이게 PER 밴드 분석입니다. PBR 분석은 뭐라고요? PBR 밴드 분석은 자산가치 대비 싼 위치 찾는 것. 이게 바로 PBR입니다. 네, 두 가지를 반드시 구분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PER도 낮고 PBR도 낮다라는 것은 뭐예요? 실적 대비해서도 싸고 자산가치 대비해서도 싸다. 오, 땡큐. 이런 종목은 그냥 매수하고 1년이든 2년이든 그냥 기다리세요. 정기예금 5배, 10배, 20배 정도는 수익을 보실 겁니다. 아주 편안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방법이에요. 절대 무시할 매매법이 아니라는 거죠. 자, PBR 밴드 분석 계속 보겠습니다. CJ제일제당입니다. CJ제일제당인데 요거는 어디서 움직였나 볼까요? 요거는 낮을 때는 0.6배, 그리고 높을 때는 1.4배에서 움직였네요. 그러면 낮을 때는 0.6배, 높을 때는 1.4배에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움직임이 슬슬슬슬 나오다가 요때 확 빠졌어요. 그죠? 0.6배 미만까지 떨어졌어요, 심지어. 그럼 이때는 자산가치 대비 저평가다. 매수를 딱 해볼 수 있나요? 그렇죠. 매수를 해볼 수 있죠. 네, 매수를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CJ제일제당은 주가가 올라와서 이 위치까지 갔어요. 그래서 PBR이 1배 이상까지 올라왔는데 이때는 급락이 나왔죠. 자산가치 대비 저평가가 명확하죠. 왜?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급락하면서 PBR 대비 저평가 종목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럼 이때 PER 대비 저평가 종목이 있었을까? 별로 없었어요. 왜? 코로나로 급락하면서 기업들의 실적 불투명성이 굉장히 커졌거든요. 그러니까 PER은 낮아지지 않아요. 하지만 PBR은 자산가치니까. 갑자기 경제위기가 왔다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가치가 확 변합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경제위기로 인해서 주가가 급락할 때는 PER을 보시는 게 아니라 PBR을 보시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거죠. 반대로
경제가 호황기일 때는 기업을 분석할 때는 PBR을 보시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때는 PER, 실적 대비 저평가를 보셔야 됩니다. 지금이 실적 장세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네, 지금 말씀드린 이 말은 약간 네, 심화 과정일 수도 있었어요. 자, 볼게요. 밴드에서 이제 움직이다가 하단을 딱 찍었는데 이때가 PBR이 0.6배 이하로 내려오는 위치였어요. 이 종목은 PBR이 0.6배에서 1.4배 레인지 이 사이에서 움직이는 종목인데 순간적으로 0.6배보다도 밑으로 내려왔다는 건 자산가치 대비해서는 엄청난 매력이 생겼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나요? 그렇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아 지금 사서 시간만 녹이면 되겠구나라고 판단을 하셔도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한 급락이 기가 막힌, 아주 기가 막힌 매수 타이밍이 됐었다라는 거죠. 차트를 보시면요. 요때죠, 요때. 코로나로 인한 급락. 이거는 이제 단순히 주가가 많이 빠졌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저 PBR 위치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얼마가 저 PBR입니까? 0.5배가 저 PBR이에요? 0.7배가 저 PBR이에요? 그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왜? 종목마다 PBR 밴드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A라는 종목이 뭐 PBR이 1배에서 뭐 5배 정도 움직이는 종목이 있고 B라는 종목이 0.1배에서 0.5배로 움직이는 종목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PBR이 1일 때 저평가예요? B라는 종목의 PBR이 1일 때는 엄청 고평가예요. 근데 A라는 종목의 PBR이 1일 때는 저평가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개념으로 보시면 안 돼요. PBR이 0.3 이하면 낮은 겁니까?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 종목이 PBR이 오랜 기간 동안 낮을 땐 어땠고 높을 땐 어땠는지 이 밴드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게 밴드를 활용한 장기 투자법이잖아요. 그 밴드를 보시고 밴드 하단에 있을 때 매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종목은 PBR 1배가 낮은 거일 수도 있고 높은 거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종목의 밴드 흐름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다른 종목, 다른 섹터랑 비교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 완전 망합니다. 한 종목에 혹은 한 종목 내 다른 섹터도 될 수 있는데 어쨌든 성격은 비슷한 것끼리만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이제 보여드렸듯이 요 위치죠. PBR 하단으로 주가가 훅 밀렸을 때 그때가 주봉상 주가가 하단으로 훅 밀렸을 때입니다. 이때 매수를 하면 아주 땡큐 하면서 수익을 크게 볼 수가 있었겠죠. 지금 이거 지금 그 CJ제일제당 차트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그 CJ제일제당만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죠? 이때는 사실 뭐 아무 종목이나 사셔도 다 주워 먹을 거였습니다. 근데 이때는 이제 PER은 의미 없어요. 실적 전망치는 다 박살 났거든요. PBR, 자산가치 대비 저평가냐 아니냐, 요걸 보고 판단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단기 투자보다는 중장기 투자에 조금 더 적합하다. 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사례입니다. PBR을 분석하는 밴드 분석을 통한 저가 위치 잡기. 마지막 표고요. 원익 IPS입니다. 원익 IPS는 반도체 장비주죠. 올해가 이제 뭐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다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나오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큰 폭 상승을 보였지만 최근에는 수급이 약간 꼬였고 반도체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됐다고 하면서 반도체 종목군들이 조금 주춤주춤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익 IPS 같은 경우 보시면 PBR 계속해서 보고 있어요. PBR이고요. 이게 PBR이 어디서 어디까지 움직였나 볼게요. 1.4배에서 네, 높을 때는 3.8배에서 움직였네요. 요거는 아무리 낮아도 PBR 1.4배로 떨어지지가 않아요, 주가가. 아까 이제 뭐 0. 몇 배 이런 것도 많잖아요. 1미터로도 안 가요. 그 말은 뭐예요? 시장에서 원익 IPS는 자산가치보다 훨씬 더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PBR 밴드를 그리고 밴드 하단에 있을 때 저평가구나라고 판단해서 매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볼게요. 1.4배에서 3.8배까지 움직였습니다. 여기 1.4배가 검은 선이고요. 3.8배가 네, 회색선이잖아요. 요 초록선이 주가입니다. 주가가 이렇게 움직였다가 이때는 이제 많이 올라왔네요. 이럴 땐 고평가에 대한 리스크가 있죠. 그러다가 여기서 한번 찍고 여기서도 한번 찍었네요. 그럼 이런 위치에서 매수를 하면 필승이에요, 필승. 안전하게 시간만 녹이시면 수익을 볼 수 있는 위치가 바로 이런 위치입니다. 이 위치가 뭔데요? 이 위치가 뭔데요? PBR 밴드 하단에 있는 위치입니다. 주가가 PBR 밴드 하단에 있는 위치. 이걸 실제로 직접 그리긴 어려워요. 증권사에서 다 그려놨습니다. 증권사에서 나오는 리포트를
꼼꼼히 보세요. 종목 리포트에는 PER 밴드, PBR 밴드가 그려져 있는 종목 리포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 다 증권사 리포트에서 가져온 거예요. 제가 그린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원익 IPS인데요. 낮은 위치에서 매수를 하시면 돼요. 뭐가 낮은 위치? PBR이 낮은 위치. 몇 배? 1.4배. 그럼 1.4배가 PBR이 낮은 위치입니까? 맞아요. 다른 종목에도 해당돼요? 아니요. 이 종목에만 해당돼요. 네, 종목마다 PBR 밴드는 다르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네, 보시면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PBR적으로 낮은 위치는 여기였습니다. 여기랑 이런 데서 매수하시면 필승을 받겠죠. 자, 오늘 강의는 사실 조금 난이도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제가 최대한 반복해서 설명드리려고 말씀을 드렸고요. 앞에 강의가 습득됐다는 가정 하에서 제가 강의를 진행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강의 못 보신 분들은 꼭 보세요. 네, 볼 수 있는 방법은요. 지금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가 뭔지도 모르고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네,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문자로 링크 받으시고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일 장 중에 그 다양한 시황 관련된 종목 관련된 내용들 말씀드릴 거고요. 오늘 강의도 처음부터 다시 보실 수 있고요. 오늘 강의뿐만 아니라 제가 작년부터 했던 1강부터 차례대로 모아놨어요. 차례대로 보시면은 충분히 습득하고 이해하고 매매하실 수 있을 겁니다. 주식의 정석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다뤘어요. 주식이란 무엇인가부터 시작해서 캔들, 이동평균선, 상승 추세, 하락 추세, 저평가, 지표 분석, 패턴 분석 정말 안 다룬 게 없을 정도로 다양한 것들 최소 한 번씩은 다 다뤘으니까요. 지난 강의 못 보신 분들은 꼭 다시 보기 통해서 보시고 공부하시고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의는 또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조금 더 풍성한 강의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다음 강의도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